인도. 모래 던지기란 기술이 있대요. 두두두두, 괜히 했다. 자, 여기로 온 목적은? 튜토리얼 메인 스토리 선택. 같은 마을에서 두 개의 메인 스토리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한 메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아, 마을에 가면 무조건 자동 진행이 되나봐요. 스토리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자유입니다. 또 시작 스토리의 중단 및 재개는 주점에서 가능합니다. 주점에서 가면 된대요. 오. 시작하지 않는다. 마을을 좀 둘러보고 해야겠죠? 스나이프 세이버 120. 올. 스파이크 실드. 올. 상류래요? 8,000원이에요, 여긴 관계성 되돌리는 거? 와, 세다. 트레사랑 한이틀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 이 NPC가 퀘스트 아이템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사겠습니다. 왜 훔쳐? 레이블 하라고. 1,500원. 그림 가져왔습니다요. 자, 이곳 아틀라스 담에 있는 퀘스트를 클리어했습니다. 시험 레벨 완화를 여기서 줘? 랜스!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안 사줘. 자, 이곳의 무구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급이 다른데요, 슬슬? 해피 111이래요. 여기 있는 무기 중엔 딱히 살게 없네요. 제가 약사를 안 써서. 이거 또 이제 물리 데미지가 높은 지팡이고. 이렇게 좋은 걸 팔고 있긴 합니다. 보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훔치기부터 걸어. 와, 근데 이제 탐색이 어렵네. 무기점 추가 정보. 오, 엘리먼트 해치드. 와, 속성이 200이에요. 체력의 팔찌가 생겼네. 아, 정신의 팔찌, 체력의 팔찌. 500과 50. 와. 저거는 갖고 싶은데. 이거는 8,000원. 와. 오, 야, 이거. 적재적소로 쓰면은 괜찮겠는데? 왜 이렇게 잘 탐색해? 아니야. 나 순간적으로 속성 공격 붙어있는 줄 개놀랐네. 뭐야, 속성 공격력 60일 붙어 있어요. 와, 이거는 훔쳐야지. 아씨. 개선해줘. 야, 너무 좋드네요, 이거는. 60일 올라가요, 속성 공격력이. 근데 무기가 98 올라가는데. 다 쓰레기네. 외부로 지금 얼마나 넓게만 여기서 길이 있네요. 여기는 그거네. 무슨 메인캐 그런 건가 보다. 나중 가면은 한번 와봤던 동네라서 다 기억하고 있겠죠, 제가? 그러길 바랍니다. 오. 궁성의 대궁. 와, 잠깐만요. 비매품이에요. 훔쳐야만 돼요. 인도 레벨 완화 정보. 메이브만 되네. 훔치긴 안 되고, 여긴.
미쳤다. 금단의 지팡이. 속성 공격력 285. 와. 7만원이에요. 아, 저건 7만원 주고 살만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자, 우선은 이 맵이 굉장히 넓고 서브퀘스트도 여러 개가 있어서 오늘은 서브퀘스트는 못하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서브퀘스트 하고 뭐 2장도 하고 이것저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아까 그 서브퀘스트를 가지고 있던 사제님이 갖고 있던 금단의 지팡이, 이것도 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돈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요.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도바!